저는 냉면집에서 홀서빙 했었어요. 야, 갑자기 홀서빙. 몇 살 때, 몇 살 때? 댄서 하고 아무것도 안 했대. 아, 아, 네. 아, 너 이제 술, 밥 먹는데 슬프게 만드네. 그랬어. 야, 지금 정한이 형이 슬프대요. 왜? 밥 먹다가 너가 홀서빙 얘기 딱 하니까. 고생 많이 했어. 어려워. 저는 딱 보면 유학생이나 약간 이민 교포 같은데 느낌이 딱 보면 고생도 많이 하고 그걸로 막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. 그걸로 막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. 야, 아까 슬퍼했던 거 물러. 야, 이거 생계 차이다. 와. 안정환 씨 어떤 알바 해봤어요? 아, 좀 많이 해봤죠. 아, 그래요? 오, 진짜? 오. 그 목동 5호철은 지하철은 제가 밑작업을 했거든요. 몇 살 때예요? 저 고3 때요. 아. 한상진은요? 저도 뭐 막노동부터 해서 홀서빙 많이. 그런 거 많이 했지. 많이 했죠. 아, 정말요? 어, 그 이촌동 재개발 내가 했어. 에휴, 남자들이다 진짜. 아, 진짜로. 감자냉면이요. 와, 또 맛나게 먹네, 우리 션우. 와, 또 맛나게 먹네, 우리 션우. 어? 면을 먹을 줄 아는데?